안녕하세요. 프리티 여러분,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오늘도 저는 또 저희 집에 예쁜 프리티 가든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참 날씨가 좋아요. 화창한 날씨입니다. 아, 오늘은 진짜 최상의 날씨인 것 같아요. 햇빛도 바람도 기온도 참으로 적정한 그런 날씨예요. 이런 날씨가 이제 뭐한 5월 초까지 이런 날씨가 이렇게 여행하기 참 좋은 날씨인데 요즘에 이제 거의 좀 멀리 여행을 못하고 그러셔서 참으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꽃도 좀 일부러 많이 사고 지난해에 뭐 지지난 해에는 하지 못했던 요 상추 텃밭을 한번 키워보려고 또 이렇게 상추를 데리고 왔습니다. 밖에 많이 못 나가니까 또 이렇게 집에서라도 상추를 많이 키워 먹고, 이렇게 삼겹살도 구워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란다에다도 좀 키우고, 그리고 옥상에다도 좀 키우려고 제가 일단은 먼저 베란다에다 놓을 아이를 상추를 심어 보겠습니다. 요, 지금 제가, 밑에다가는요, 그동안 분갈이했던 흙들을 좀 깔아놨어요. 이렇게 밑밥으로 깔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는 생생토라고 상토를 좀 사가지고 온게 있거든요. 그걸 위에다가 깔고 요 상추를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생생토, 상토를 좀 심어볼게요.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그런 상토지요. 제가 요 상토를 이렇게 생생토를 새로 구입을 해왔어요.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제가 여태까지 다육이라든지 식물 분갈이한 거를 이게 또 생생토를 다 까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이렇게 밑밥으로 분갈이한 흙들을 깔아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토를 위에다가 이렇게 좀 깔아줍니다. 네, 이렇게 깔아주고요. 상추를 심어주면 좋겠죠. 근데 상추가 여기 이제 클 수도 있으니까 많이는 못 심을 것 같아요. 한 3개 정도 이렇게 심어 보겠습니다. 3개 정도씩.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고 3개 정도씩 심어 볼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제 가장 좋아하는 상추 중에 우리 적상추하고 이렇게 파릇한 상추 두 가지 상추를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반반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파란 상추, 적상추. 이렇게 일단은 여기 파란 상추가 옆에 있으니까 파란 상추부터 심어 볼게요. 네. 좀큰 거부터 심어 볼까요? 큰 거를 많이도 사왔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파란 상추를 이렇게 홈을 파서 심어줘요. 이렇게 그냥 손으로 꺼내도 쏙쏙 꺼내지네요. 사온 지한 며칠 된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꺼내서 심습니다. 이렇게 파란 상추 세 개를 심었고요. 세 개를 더 심어 봅니다. 여기다 심어 볼게요. 네, 이렇게 상추 부드러운 상추에다 심으니까 참 심기도 아주 쉽네요. 네, 이렇게 두 줄을 파란 상추를 네, 이렇게 초록색 상추를 심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적상추를 심어보겠습니다. 적상추도 좀 이쪽에다가 세개 심고요. 먼저 좀 쫄깃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많이 사왔으니까 많이 심어 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세 줄씩 심어가지고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는 좀 처음에는 좀 비료를 주는 게 좋잖아요. 뭐 옆에다가 유박 비료 같은 거 이렇게 이런 비료 같은 거 이제 하나씩 꽂아 놓고요. 옆에다 좀 꽂아 놓겠습니다. 상추나 비료가 좀 많이 필요로 하니까 이렇게 하나씩 꽂아 놓고 참 편한 비료예요. 식물 어디나 좋은 비료입니다. 다육이는 그동안에 천량 영양제로 많이 줘가지고 많이 안 썼는데 이런 상추는 이제 영양이 더욱더 필요하니까 맛있게 클라면 참 편한 비료를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는 지난번에 담갔던 과일, 야채, 쌀뜨물 그리고 이엠에까지 섞어놓은 그런 천연 영양제를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좀 여기 물을 떠왔거든요. 한 1리터 정도 예, 섞어서 줍니다. 이거 상추니까 좀 많이 섞어도 돼요. 예. 한 1리터에 한 200ml 정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좀 줍니다. 처음이니까 물을 좀 줘요. 조금씩 줍니다. 뿌리를 이제 내려야 되니까. 뭐 어차피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뿌리 같은 거안 저기하고 정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뿌리는 빨리 내릴 겁니다. 이렇게 물을 좀 주고요. 상추는 물을 자주 줘야 돼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저 베란다 텃밭은 바람도 잘 들어오고 햇볕도 잘 들어오거든요. 제가 그쪽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주고 나서. 어저께 비를 맞아가지고 더욱더 싱싱하네요. 요 다육이들 밑에다가 이렇게 텃밭을 꽃밭도 있고, 네, 이렇게 미니 텃밭도 있고, 네, 이렇게 다육이도 옆에 심어 있고, 네, 요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키워 먹을 거고요. 그리고 또 옥상에다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밑에다 크는 아이들은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집에서 수시로 먹으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제가 구입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요거밖에 못 심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옥상 텃밭을 옛날에 가꾸던 텃밭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심는 거를 좀 다음 시간에는 보여드릴 거고요. 네, 요거는 또 어떻게 자라는지 자주자주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아, 위에 애들 너무 예쁘죠? 햇볕이 좋고 막 바람이 좋고 하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아주 살판이 났어요. 햇빛도 좋고 바람도 좋고 네 화이트 그린이도 아주 색깔도 예쁘게 물이 들고 분지도 많이 하고 또 하얀 분을 또 엄청 많이 쓰고 있고요. 네 파랑새 청성린, 네, 요거는, 레드 환타, 네, 요거는, 크로커다일, 뒤에 성현아, 요거는 토멘토사예요. 토멘토사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요거는 홍포도입니다. 네, 요거는 미니벨큼, 예쁘죠? 어저께 비를 맞아가지고 아이들이 엄청 싱싱해요. 고사홍. 요거는 올리카테 카바나, 석연아 금, 염자 금, 이건 화재, 수영 꼬집기 해놓은 거, 시집가는 처녀, 이것도 레드 환타 등 여러 가지 이렇게 아이들이 어저께 비를 맞아가지고 더욱더 싱싱하네요. 너무 예뻐요. 예,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1탄으로 베란다 텃밭 이렇게 가꾸는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옥상 텃밭에
얼마나만큼 이거보다 훨씬 많이 제가 텃밭을 마련해 놨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옥상으로 고고씽. 네, 오늘 날씨도 좋고 참 햇볕도 좋고 날씨가 참으로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공원이나 네, 가까운 야외에 나가서 바람을 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